제가 6년 전만 해도 기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 있지를 못했어요. 위가 아파서. 제가 이렇게 서서 노래할 수 있는 거는 기적이에요. 2013년도에 위암이었었어요. 위암이요? 네네. 집에 가시는 건가요? 네, 저 집에 갑니다. 지금 3, 40분 정도 걸리는데요. 저는 운동 삼아 걸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요? 네네. 걷기보다 좋은 운동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매일 할 수 있잖아요.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. 아프기 전에는 돈도 없이. 그렇죠. 돈도 안 들어요. 수술하고 난 이후에는 돈도 안 제가 딱히 뭐 다른 운동보다는 걷는 운동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아주 일 삼아서 하고 있어요.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날아갈 듯한 그런 느낌. 저만 느끼나? 아주 좋아요. 한 30분 정도 걸으면 TV 볼 때도 즐거워. 맞아, 딱 좋죠, 그냥 이렇게 되게. 몸에 네. 컨디션이 좋으니까. 가볍고 네. 막 피가 도는 느낌. 이렇게 많네요. 와. 이렇게 아프시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? 맞아요. 살이 빠졌던 것 같아요. 아이고. 거울을 보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완전 해골 마귀 같았어요.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대로 죽나 보다 그러던 중에 아 저희 남편께서 갑자기 뇌사로 쓰러졌는데 아이고. 그때 또 그 충격은 또 이루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. 아빠도 병원에 계셔서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내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. 이거를 보면은요 더 이상 병원에 안 와도 되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.